지난번 영상에서는 신형 K8과 그랜저 기본 트림, 소위 깡통 트림을 비교해드렸죠. 비슷한 것 같았지만 예상보다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주인공인 하이브리드 비교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61만원 정도로 K8이 그랜저보다 좀 더 저렴하죠.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인데요. 신형 K8 전기모터의 스펙이 47.7kW, 그랜저는 44.2kW로 신형 K8이 3.5kW가 더 높고요. 주행시 이 정도라면 체감될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스펙적으로는 K8이 좀 더 앞섭니다. 두 번째는 최신 차량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핵심 기능이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최신 차량이라서 하나씩 보실 필요는 없고요. 고급 차량이라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제공합니다. K8에는 있고 그랜저에는 없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인 정면 대향차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은 주행 시 정면으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먼저 경고를 하고요. 경고에도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에이다스 기능에 있어서는 K8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안전 사양인데요. 에어백은 둘 다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트렁크 리드 조명인데요. 그랜저는 연식 변경하면서 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K8 가격표에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찾아보니 K8에도 트렁크 리드 조명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 사양은 두 차량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외장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취향 영역이죠. 여러분 취향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K8은 17인치 휠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요. 그랜저는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정숙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중접합 차음유리라고 알려드렸죠. K8은 앞좌석 두 개에만 이 차음유리가 들어가고요. 그랜저는 1열과 2열, 리어도어 쿼터 글래스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밀리가 이용하신다면 2열까지 제공되는 그랜저가 유리하겠죠. 다섯 번째는 내장인데요. 내장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을 보면 K8은 전자식 룸밀러를 제공합니다. 전자식 룸밀러는 야간 주행 시에 뒷좌에서 전조등을 비추게 되면 실내 미러로 들어오는 빛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죠. 따라서 반사율을 낮추는 기능인데요. 운전자의 눈뽕, 눈부심을 감소하는 기능입니다. 그랜저의 경우 디자인은 베젤 리스 테두리의 예쁜 디자인이지만 K8 전자식 룸밀러와 다르게 일반적인 룸밀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시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역시나 통풍 시트 부분인데요. K8은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적용되죠. 반면 그랜저에서는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제공됩니다. 이 부분에선 K8이 앞서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와 동승석 전동 시트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랜저에서 제공되는 동승석 전동 시트는 본인만을 위한 기능인데요. 반면 K8에서 제공되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은 운전자나 뒷좌석 탑승자가 동승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랜저에서는 이 기능이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제공됩니다. 일곱 번째, 편의사항입니다. 가솔린에서도 이 말씀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에서도 워크 어웨이락 기능은 오직 그랜저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에서 멀어지며 문이 자동으로 탁 하고 잠기는 도어락 기능인데요. K8 편의 기능에는 이 기능을 찾아볼 수 없네요. 이건 시승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포테인먼트인데요. 두 차량 다 최신 차량답게 CCNC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테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제공되죠.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는 두 차량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신형 K8과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기본 트림을 비교해봤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니 역시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로 나온 K8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빠른 출고가 중요하겠죠. 현재 웰카에서 다양한 신형 K8 1.6 하이브리드 차량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웰카가 신차 출고를 받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니 신차를 사실 생각이 있다면 꼭 한번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보시고요.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최저가인데 모르고 아예 비교도 못 해보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프로모션 정보는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